교통정보. 지하철 행크 스니에르 빌트베그역. 자, 우리 호텔에서 코렌돈 호텔 나와서 메트로를 타고 다음 광장 중앙역으로 가서 근처 관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도시가 좁고 관광 명소가 몇 개 안 돼서 미리 예약 안 하면 박물관이나 그런 데 하나도 못 가요. 미술관도. 저희가 그런 꼴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은 들어가지 마세요. 자전거 도로입니다. 쳐 죽어요, 자전거에. 자, 51번 메트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중앙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근처 관광지를 좀 돌아보죠. 뭐 그냥 밖에서만 보고 저녁을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합니다. 아미고 레스토랑이라고 고기 플래터가 유명한 그곳에 가서 여러 종류의 고기와 함께 맥주를, 또 하이네켄 아니겠어요? 네덜란드니까 마셔봐야죠. 중앙에서 쭉 이어지는 중심 통로입니다. 아침에 왔던 맥도날드 왔던 데인데요. 여기 쭉 걸어가다 보면 이제 감자튀김집, 여기가 그 유명한 감자튀김집이고요. 감튀가 있죠, 여기. 감튀 한번 먹어봐야죠. 마그네소 사봅시다. 여긴 마그넷이 아닌데, 이쪽이 마그넷인데. 내가 암스테르담 마그넷이 있던가? 있다 없나 기억이 안 나. 하나만 사겠어. 빨간색으로 할까? 이게 또 좋은데? 이 집은 전통 치즈. 우리 왜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치즈 덩어리 나오잖아. 이건 이미테이션인 것 같고 저 안에 있는 게 진짜인 것 같아. 이거 꼬릿꼬릿해서 우리는 못 먹어야. 우리는 그냥 체다 치즈나. 인체의 신비전은 여기는 아주 그냥 상시로 하는 모양인데 뭐 그닥 신비하지 않은데 나는. 예, 여기가 다음 광장. 오늘 아침은 광화문 광장. 저 앞에 보이는 게 네덜란드 왕궁입니다. 왕궁이 생각보다 안 커요. 여기 윌라 미정 그 전시하는 마담 투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안 보여. 캐서방이 여기 계시, 캐서방. 니콜라스 케이지. 다음 광장이 다 보이는 전망 포인트군요. 나름 재밌는데요? 마담 투소 한번 구경해 볼만 합니다. 재밌어요. 잘 꾸며놨습니다. 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메르켈, 오바마, 트럼프. 그 옆에 꼬봉이, 우리나라 꼬봉이 딱. 진짜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저기도 사람들 많이 지나가네. 쇼핑? 쇼핑은 나랑 상관없지. 판도라, 팀버랜드. 그러네, 여기가 자라 있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비가 오기 시작해요. 비 온다는 예보가 정확하네요. 암스테르담 대학 도서관 건너가면 이쪽에 꽃 파는 데인 것 같아. 꽃도매상.
이리 가봅시다.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아, 이게 튤립 봉우리인가 봐. 튤립 씨앗 같은 그런 건가 봐. 오, 신기하게 생겼다, 저거. 형님, 튤립에 나라니까. 이게 지금 튤립 씨앗인 거 아니야? 이런 게 핀다는 거지, 지금. 쟤를 심으면. 오, 송조림도 있네. 아, 조림은 아니지. 다시 또 메트로를 타고. 한인마트로 가서 4일치 아침장을 볼 겁니다. 매일 햄버거를 먹을 수는 없어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매일 햄버거를 먹겠어. 마트가 좀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 환율이 안 좋으니까 씨발 다니질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말이 돼 이게? 저건 뭘까? 맥주 주유하는 건가? 그러네. 맥주를 건으로 넣는다고 이렇게? 네? 맞는 것 같은데 통으로 배달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넣는데. 네. 오, 야. 대단하다잉. 맥주 트럭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가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숏으로 찍을 걸 고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스케치로 나올 걸 고르고 그래. 아니 그렇게 못 돈다니까 너무 멀거든. 끽.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찍으러 한번 가보죠. 컨벤션 센터가 뭐 계획하고 잡은 건 아닌데 저희 숙소에서 한 지하철 3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열심히 걸어야 되거든요. 전시장이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아, 열심히 한번 가보죠. 출발! 컨벤션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좀 걸어가야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 걸 거예요, 아마. 오픈 시간 10시에, 아이디 패스를 받고, 정확하게 칼같이 오픈하니까, 천천히 오늘 일정 한번 돌아보죠. 홈페이지에 그 규모가 예년으로 돌아갔었나 봐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오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축소돼서 별로 볼 게 없었다고 했었는데 배치도를 보니까 예년만큼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백운환 기자입니다. 지금 암스테르담에 와서 이제 전시 시작하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은 사람들도 많은 거 보니까 전시회가 꽤 큰 것 같아요. 들어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고, 간단한 것들은 숏으로 찍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종합적인 거는 전체를 찍어서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티켓을, 사전, 예약을 했으니까 무료로 티켓을 받아서 목에 걸고 한번 들어가 보죠. 가보시겠습니다. 전부 다 환경을 생각하는 분위기라, 이 겉에 비닐 코팅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제 출입증입니다. 비지터. 자, 전시장이 이쪽으로부터 해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크거든요. 오늘은 이쪽 일본홀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긴 너무 넓어서 이 지도가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간데 또 가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전시회가?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이쪽 라인입니다. 여기만 해도 하루에 다 못 볼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한번 가보죠. 네, 입구에, 전시장 입구에 들어오니까 이쪽에는 지금 전면부 배치된 게 레이마린, 가민, 뭐 그런 항해 장비들, GPS 장비들, 뭐 레이더, 뭐 이런 부분들의 부스가, 전시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레이마린이나 가민 GPS는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GPS 장비, 레이더, GPS 플로터 뭐 그런 걸로 유명한 회사들인데요. 요즘은 레이말이나 가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엔진 내 전자제어적 시스템하고 연동돼가지고 엔진 컨트롤이나 엔진 자가진단 뭐 그런 프로그램까지 한 화면에 구현되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을 겁니다. 자, 가민사의 제품들 한번 알아보죠. 이런 식으로 큰 화면, 대형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단순하게 3 소나가 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이제 선박 전체적인 조명, 엔진, 뭐 선박 시스템 전체를 스캐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퓨전이라고 선박용 오디오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연동돼서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죠. 이렇게 작은 배들을 위한 포터블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뗐다 붙였다 하는 거 쓸 수 있는 핸디형 타입도 있습니다. 시계도 있네요. 이런 시계 타입도 있네요. 커지지는 않습니다. 발전상이 느껴집니다. 점점 안 봤어요. 자, 다음 곳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조명입니다. 조명. LED 조명 컨트롤인데, 이곳에 오면은 보통 보면은 그 슈퍼유트급에서 사용되는 그런 밝고 좀 시스템화된 그런 조명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가민 컨트롤 파넬이 있죠. 여기서 같이 제어를 해서 이 회사 제품 조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들이 만약에 국내에 들어오면 이런 컨트롤 파넬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뭐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리 매뉴얼 배선도 이런 것들이 국내에 아직 정보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컨트롤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과연 이게 고장 났을 때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팀이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아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저쪽에 원형 핸다도 있고요. 이세프 특이할 거는 요 제품입니다. 우리 지금 그 마리나에 보면은 마리나 도크 선석에다가 핸다를 보통은 그 스티어폴로 만든 친환경 핸다를 대놓죠. 요걸 아예 고정식으로 고정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요걸 해놓으면 선석에 배를 댈 때 배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제품군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대만제. 대만이 전기장치, 스위치 뭐 이런 쪽으로 원래 강국이에요. 그래서 대만제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은 방수가 완벽히 되는 마린용 스위치 라인들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패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있죠. 국내에서도 잘 뭐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거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특이점은 여기 지금 메인으로 나온 거 보면은 전자식으로 운전석에서 따로 작동을 하면 요 스위치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일부러 그저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고 끄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죠. 요즘 추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 동작을 내가 해치를 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 나와 있죠. 요즘 신형 보트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펌프 회사입니다. 펌프라고 하면은 보통 뭐 작은 헬스 펌프나 전동식 작은 펌프만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슈퍼요트를 상대하는 그리고 좀 큰 선박을 상대하는 그런 펌프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마스레이트 펌프인데 안에 보시면 날개가 이렇게 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수가 이리 들어오면 여기서 분쇄를 해가지고 배출시켜주는 근데 좀 큰 배들을 위한 큰 펌프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슈포르트나 여객선의 오수 배출 시스템에 장착이 되는 그런 펌프들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러스터 계통이 되겠습니다. 트러스트가 우리나라 그 선액의 엔진만 또 유압으로 작동합니다. Okay. 그리고 이쪽이 크레인이에요. 여기 보면 마이닝 크레인인데 이제 작업선들이나 어선들에 보통 쓰죠. 우리나라도 이런 크레인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동해 크레인이나 이런 데 거를 갖다가 옮겨서 하는데 이런 크레인들이 마린용으로 특화돼서 좀 컨트롤이 쉽고 부식에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저희 차에 달려있는 크레인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길이는 좀 더 깁니다. 그럼 한 10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진축입니다. 이거는 축과 그 다음에 요 베어링 커트러스 베어링 캐리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는 마운틴 하드웨어. 보통 우리 그 저 낚싯대나 이런 거를 배에다 꽂아 놓을 때 그런 하드웨어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쉽게 풀러서 위치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같은 그 이런 GPS 장비나 뭐 휴대폰 거치대 이런 것들도 다 놓을 수가 있죠. 그런 그 마운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로고가 아주 재밌네요. Hold everything. 우리나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꽉 잡아줘 그겁니다. 여기는 아까 그 가민 맞은편에 있는 레이마린입니다. 레이마린도 역시 가민하고 아주 대척되는 점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우리나라에서 레이마린 많이 쓰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나이트 비전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매장 안을 찍고 있는 건데요. 적외선 카메라로 나이트 비전을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야간 항해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멀리 찍어서 운항하고 있는 그런 선박이나 그런 게 있는지 볼 수 있죠. 이쪽에도 라인업이 바뀌었죠. 많이 뭐 레이마린은 워낙 유명한 회사라 설명 많이 안 들어도 되긴 될 것 같습니다만 오디오, 무전기, GPS 포터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네요. 엔진하고 연동된 거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보시면은 엔진 RPM이 나오는 디스플레이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제 엔진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엔진 전압, 뭐 엔진 상태, 엔진 RPM, 그다음에 전체적인 빌드나 뭐 조명, 파워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운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배들이 국내에도 지금 몇 대 들어와 있어요. 네, 뭐 저 같은 미케닉들은 머리 아픈 시스템이죠. 옥토플렉스라고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시스템은 제가 국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스크린으로 DC 전원, AC 전원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터치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컨트롤하면 여기 보이시는 이런 장비들이 스위칭 기능을 자기들이 여기서 전기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아주 최첨단으로 스위칭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전기적인 시스템을 제어하는 컨트롤 패널하고 모듈인데 꽤 잘 만들어서 오래 갑니다. 국내에도 CA36 이런 데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터치 스크린이 고장이 나면 그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서 이건 좀 진보된 건데 그 시스템은 하나하나 일일이 블루투스나 이런 그 무선 시스템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액추에이터가 하나씩 고장이 나면 그 이제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생기죠. 많이 개선이 된 제품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배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나오는 게 중요하죠. 가봅시다 또. 여기는 R&D 마린이라고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인데 주로 뭘 만드냐면 엔진 마운트, 그 다음에 엔진뿐만 아니고 다른 장비들 마운트도 만드는 회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은 축하고 축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감속기 쪽 그 감속기하고 프로펠러 샤프트를 연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플렉시블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유격이 있어서 정렬이 조금 틀어지고 엔진이 진동이 있어도 여기가 흡수해주는 그런 제품군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왔네요.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는 그리핀이라고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저도 팔고 있는 유수분리기. 익숙하시죠? 유수분리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가 유수분리기 필터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수분리기들. 보통 대형 엔진들은 여러 개를 조합해가지고 유수분리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지금 그 압력계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압력계가 뭐냐면 필터가 막혀서 연료 압력이 높아지면, 즉 필터에서 걸음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요 압력계에 변동이 생기고, 요 압력계를 보고서 안에 필터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요런 데 달려 있고, 보통은 여기 안 달려 있고 싱글은 요 위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핀이라고 국내에 그 이 필터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이 회사 제품이 꽤 신용도가 있고, 꼭 골루펜타가 아니고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 제품은 쓸만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에 속하죠. 그 다음에 요 제품, 지금 여기 작은 제품들이 없는데 요 이제 카피품들도 국내에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필터는 500, 900, 1000 이렇게 해가지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인코리아 小青椒当下，呃，说说以后要包Griffin。 네. 오케이. 아, 갑자기 땀났어요. 말을 걸어서.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지. 뭐 한국말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 땀이 뚝뚝 나네. 아, 저 그리핀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그 JMP라고 그 제일진공펌프가 국내 대리점 총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할 수 있어서 국내에서 많이 봤죠. 네. 마트리아노드. 저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수입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아노드입니다. 아노드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주로 이 회사 제품은 국내에 이렇게 키트로 나와 있습니다. 제품군이 세 가지예요. 주로 알미늄,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마그네슘 MG라고 써 있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다음에 징크 ZN이라고 써 있는 게 아연 징크죠. 알미늄은 민물, 바닷물 다 쓸 수 있고요. 마그네슘은 민물용, 아연은 바다용입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보통 선액이든 선내기든 스탠드라이브든 뭐 다 키트로 이렇게 한 대분씩 나와 있습니다. 구매를 해갖고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제품군이 나와 있고, 저도 팔고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 건. 이쪽으로. 소세지 롤. 애플앤 너츠파이도 하나 먹을래. 당 충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컵라면 하나 달랑 먹고 나왔더니 지금 한 20분의 1도 못 봤습니다. 근데 벌써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배고프네요. 오늘의 메뉴는 샌드위치, 파이 뭐 그런 겁니다. 여기 있는 제품은 저번에도 한번 봤던 제품인데요. 폴딩 프로펠러라고. 주로 이제 세일요트에 많이 쓰죠. 세일링을 할 때는 보통 프로펠러에서 오는 저항도 없는 게 좋거든요. 세일링을 할 때는 이 상태고, 엔진의 동력이 프로펠러에 걸리면 자동으로 걸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펴집니다. 펴져서 회전하면서 추진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또 놔두면 일자로 펴져서 저항을 전혀 안 받는 상태가 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딱 걸려서 추진을 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프로펠러입니다. 요건 이제 크게 나온 거고, 대부분 다 여기 있는 그 소형 요트들용으로 이렇게 펴지고 접히고 하는 그런 프로펠러죠. 세일 요트에 주로 많이 씁니다. 세일 프로펠러죠. 세일 프로펠러. 엔진,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엔진 분야가 나왔네요. 주로 이제 다른 회사 엔진을 가져다가 마린용으로 개조해서 팝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130. 네, 이거는 이제 퍼킨스 엔진으로 34마력. 주로 이제 세일요트에 쓸만한 그런 엔진입니다. 특이하게 감속기가 되게 조그마네요. 이것도 퍼킨스 거고, 이거는 60마력대, 61마력짜리. 컨트롤 패널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요트 타시는 분들은 그 많이 알고 계시는 베투스입니다. 베투스. 아, 요트 엔진 다음에 그 외에 무슨 뭐 배기관 장치, 각종 요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 드러스터나 하여튼 요트 용품 전문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런 윈치 같은 거, 전동 윈치 같은 것도 있고요. 세일요트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라 특화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11,000W라고 써 있죠. 뭐겠습니까? 전기 모터로 돌리는 세일요트 엔진 대신에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 방식인 거죠. 세일요트는 이 전기 모터가 유용한 게 세일링을 하면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전기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후진, 전진 아주 부드럽게 잘 되는. 앞으로 세일요트에 전기 모터가 많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와이퍼 전문 회사네요. 국내 일본 배들이나 뭐 이런 배들 와이퍼 오래된 배들 와이퍼 고장난 배들 많은데 국내에서 그 와이퍼 재료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 전면 유리가 곡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면이면 사실 쉬운데 곡선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유리 폭이 좁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 숫자가 써 있는데 그 닦을 수 있는 곡률이나 이런 평면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와이퍼를 세트로 구매해서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 그 와이퍼 시스템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네요. 스웨덴 회사라네요. 자,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 자이로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배가 파도를 만나서 좌우로 흔들리는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아래쪽에 그 날개처럼 너더처럼 달아가지고 잡아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무게가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이 추를 돌려줘서 무게를 잡아주는 겁니다. 고전적인 방식은 사각형으로 생긴 커다란 본체가 있죠. 요게 고전적인 방식의 자이로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이 안에 회전하고 있는 무게추가 있고 회전하고 있는 무게추의 회전 방향이나 이런 걸 바꿔서 무게를 잡아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배 앞쪽 방향 설정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트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되게 비쌉니다. 아마 가격을 들으시면 어마어마하게 놀라실 거예요. 보통 슈퍼요트급에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런 회사 이런 제품들을 배에다 달아 놓으면 롤링이나 피칭을 주로 롤링을 잡아주죠. 좌우로 흔들리는 걸 안정되게 저 같은 사람도 멀미 안 하고 배를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자, 이름도 유명한 ZF 감속기 변속기 뭐 이런 걸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브랜드죠. 여기 보시면은 아주 커다란 슈퍼요트의 추진 장치가 달려 있네요. 언뜻 보면은 그가 스턴 드라이브도 아니고 요트 드라이브처럼 생겼는데요. 이런 방식을 볼보 펜타에서 사용하고 있죠. 요 앞으로 엔진을 연결해서 엔진이 추진하면 요 밑에 있는 게 회전해서 방향도 틀어주고 추진하는 그런 방식에 이 시스템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한 100피트급 요트에 사용되겠네요. 여기 있는 제품군들은 마린용 발전기네요. 방음 발전기. 방음 커버가 딱 닫히면 디젤 엔진이라도 굉장히 조용한 운전이 가능하고요. 발전 효율도 굉장히 좋죠. 여기 이 회사 제품은 대부분 다 쿼터 엔진을 쓰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엔진 공급받는 회사는 따로 있어요. 보통 주로 뭐 얀마 엔진을 쓰던가 하여튼 소형 디젤 엔진 생산 회사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주로 일본 엔진이 많죠. 자, 여기는 부스가 FPT. 요즘 국내에서도 꽤
인기를 끌고 괜찮게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엔진 제작 회사입니다. 원래 이 회사는 본체는 피아트예요. 피아트에서 만드는 엔진이고 여기 지금 제 옆에 보이시는 이게 600마력급 600마력급 커먼레인 디젤 엔진입니다. 분사식이죠. 네, 더 이상 이제 배출가스를 그 환경 규제를 허용할 수가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계식 엔진들은 다 사양돼서 없어지는 그런 추세고요. 지금 사양이 나와 있죠. 600마력에 1800rpm. 그다음에 각종 그 각 나라들의 환경 규제를 만족한다라는 등급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옆에 부분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최근 그 환경 규제에 맞춰 가지고 하이브리드 타입의 엔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C60. 하이브리드 타입은 요 뒤에 보이시는 요 빨갛게 칠한 부분, 요 부분이 하이브리드 구동 장치가 되죠. 그래서 감속기하고 엔진하고 사이에 있어서 엔진의 힘을 더 도와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남는 힘이, 근데 보통 선박에서 남는 힘은 잘 없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그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양에 나와 있기로는 엔진 마력은 지금 650마력이고 맥스 파워가, 그 다음에 모터 파워가 272마력이거든요 네,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잘 먹힐지 사실은 좀 미지수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제품은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수중익이라고 하죠. 수중 안에다가 날개를 달아놓은 거예요. 추진장치에 저 뒤에는 스크류가 붙을 때고 요거는 뒤에서 날개를 달아가지고 배를 뒤쪽으로 띄워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참 만드느라 힘들었겠네요. 보시면은 실제로 배에 적용된 모습도 볼 수 있죠. 이쪽에 보이는 거는 드론이네요. 드론, 수상 드론, 구출용 인명구조용 수상 드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안 가도 드론을 조종해서 사람을 구하러 보낼 수 있는, 익수자를 구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상 구조용 드론이 되겠습니다. 많이 보던 제품이 있군요. 크루저 스턴 드라이브가 있고, 이것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 다음에 전기 모터를 이용한 그런 추진 장치를 선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이브리드 앤 일렉트릭 키트. 요거는 기존 엔진에 추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축에다가 이런 타이밍 벨트를 걸어서 여기 있는 전기 모터로 추진 축에다가 조금 더 추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든 전기 보트든 배터리 가격이 문제예요. 그다음에 배터리의 무게도 문제가 되고, 실제로 적용이 많이 안 되는 거 보면은 글쎄요, 아주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저속에서는 모터의 힘만으로 운항이 가능하고, 고속으로 올라가면 엔진의 힘으로 돌리는 그런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배에서는 여유 출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가 참 궁금하네요. 예, 여기는 우리나라 업체죠. JMP라고, 제일 진공 펌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로 만들고 있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공 펌프, 해수 펌프 그런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국내 모든 제품,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제품들의 호환품을 거의 다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보든 캐터필러든 뭐 커밍스든 모든 엔진들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국내 대전 시스템도 잘 되어 있죠. 선박 엔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해수 펌프죠. 선박에서는 항상 냉각을 바닷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냉각 할 때 바닷물을 끌어올려주는 펌프가 필요하고요. 그 펌프를 만들고 있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양 엔진 시장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볼보 펜타. 근데 부스는 생각보다 작네요, 볼보 펜타. 여기 제일 크게 보이는 게 볼보 펜타가 가장 자랑하는, 요즘 제일 자랑하는 IPS 드라이브입니다. 좀 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볼보 펜타에서 개발해서 매우 유명해진 게 이제 도킹 시스템. 이 조이스틱 가지고 좌우로 배를 붙이고 대각으로도 움직이고 아주 굉장히 편안하게 도킹을 할 수 있는 조이스틱 도킹 시스템이 있죠. 볼보 펜타가 이번에 돈을 많이 안 들였는데요? 부스가 이게 뭐야?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명성에 비해서. 올비트레이드라고 나도 이 회사 제품 몇 가지 쓰는데 이 회사 제품도 볼보 펜타 그 사제품이 많지. 근데 쓸만해. 저런 공업부품 같은 거. 근데 디지털 계기판이 있네, 여기? 기름 없단다, 이 기름 넣어라. 엔진 좀 새 거로 갖다 놓지. 이게 뭐니, 이게? 여기는 되게 웃긴 거 있네. 여기 회사 이름이 마린 비즈니스거든. 마린 비즈니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접대형 요트. 요트에서 누군가 접대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올 때 거기 쓰이는 용품으로 만든 회사인 거지. 네, 여기 보면은 테이블에 이런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마린 용품들을 파는 거야. 주로 이거 유리를 안 쓰지.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깨지지 말라고. 네, 우리나라도 이벤트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위한 그런 용품들인 거지.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뭐 그런. 자, 제1전시장을 나와서 이제 이쪽에 작은 전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산 선액기들이 있네요. 여기가 스즈키. 뭐 크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뭐 어차피 뭐 선액기들은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야마하.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저기 뭘까요? 이게 뭐야?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전기 모터 선액인 것 같습니다. 실제 나와 있는 제품인지는 모르겠어요. 프로토타입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혁신적인 디자인입니다. 중국관입니다. 각종 선액이, 엔진, 그 다음에 전기 선액이들. 중국도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주로 이제 제품군들이 부품 위주죠. 보통 이제 프로펠러, 소모성 부품, 대부분은 생산 기지가 다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막상 써보면, 오리지널보다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의 마린 부품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폴라리스 이것도 최근에 국내 업체가 수입하기 시작해서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쪽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유럽의 이쪽 그 해안 쪽 지중해 북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들은 해양 세력이라고 해서 바다를 주 무대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해양 강국이죠. 그래서 이런 해양 기자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이곳에서 이런 전시회가 열리는 거고. 그에 비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선액기를 빼고서는 사실상 뭐 크게 발전하지 못했죠. 대신에 대형 조선소는 중국, 일본, 한국이 독점을 하고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만 레저포트나 소형선, 그 다음에 요트 뭐 이런 거에서는 사실상 많이 뒤쳐져 있기도 하죠.
추세가 추세이니만큼 이런 그 전기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전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격대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있는데요. 300마력급 기존 엔진의 300마력급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기 추진기로 바꿨을 때 73,900유로, 74,000유로네요. 74,000유로면은 얼마야? 개비쌉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배터리가 문제라는 거. 이 전기 추진장치의 문제가 이런 부분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방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저희 같은 미케닉들이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열었다가 닫았을 때도 이 부분이 방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이쪽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놓아하는 마린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들이고, 여기 맨 처음 보이는 게 이제 동이 감속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동이 감속기라고 하면 국내 모든 미케닉들은 다 알죠. 동이 감속기, 그 다음에 프리텍이라고 이제 스티어링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 케이블 종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도 많이 쓰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여기는 국내 프로펠러 회사 중에 가장 큰, 거의 국산 프로펠러로는 유일하다시피 한 백산 프로펠러입니다. 당연히 저도 많이 쓰고 있는 아십니까 백산 프로펠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거래처 동진 IM테크, 동진 펌프. 아까 JMP처럼 여기도 헬스펌프를 임펠러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죠. 여기 있는 회사는 SAM테크라고 컨트롤러, 케이블 종류 뭐 그런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고요.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케이블 방식을 벗어나서 여기서 전자식으로 돌려주면 움직여주면 이 액추에이터가 움직여가지고 케이블을 대신 당겨주는. 보통 기존의 오래된 배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레버가 무거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불편함을 많이 겪으세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런 부분들을 이 제품으로 많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제품군입니다. 이 회사는 달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가격은 꽤 하는데 달아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는 시퍼스트라고 주로 이제 조향장치, 유압식 조향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많은 미케닉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의 그 일본 제품들이나 미국 제품들 뭐 이런 거에 대체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잘 만든 제품입니다. 요즘은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도 있죠. 파워 스티어링은 주로 이제 선액이 2엔진, 3엔진에서 그거를 기존의 유압 방식만 가지고 돌리기에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엔진 무게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돌려줄 때 이런 그 전동 펌프의 도움을 받으면 손가락 하나로 돌릴 수 있을 만큼. 그걸 이제 미국에서 파는 제품들을 파워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쉽게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면 되죠. 자, 여기는 경기 국제 보트쇼 홍보 부스입니다. 비록 이곳 그 암스테르담에서 하고 있는 매치 트레이드보다는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이 되고 조선 레저 포트용으로 강국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경기 포트쇼도 많이 발전이 있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뭐 경기도 좀 많이 가라앉고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저도 e스포츠쇼에서 항상 특강을 한 번씩 해요. 조금 돈 받고. 자, 여기는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만약에 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줄이 프로펠러에 걸리면, 줄이 프로펠러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프로펠러가 돌면서 날이 걸려있는 로프를 잘라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날도
프로펠러가 돌면 같이 돌면서 여기 지금 날개 보이죠? 그 날이 돌아가면서 로프를 서로 맞물려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요트들은 선조 밑에 추진축하고 프로펠러가 있는데 매번 줄이 걸리면은 잠수를 해갖고 다이빙을 해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가도 대부분의 로프를 저기서 잘라줄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세일 드라이브 로프 커터. 야, 이제는 추진장치가 정말 단순하게 나오네요. 이 안에 배터리도 내장되어 있고 모터도 내장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위에 충전이 되어 있는 충전 램프도 표시되어 있고요. 전진 후진을 요 위에서 스위치로 가능하게 해주는, 뭐 출력이 아주 고출력은 아니겠지만 작은 고무보트에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네요. 자, 이곳은 마리나 야를 소개하는 그런 곳입니다. 즉 마리나 시설이라는 얘기죠. 위에는 방부목으로 목재로 처리된 이 마리나 타입을 국내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저도 마리나 시설물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마리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보트 크레인, 그다음에 보트를 올려놓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네요. 그다음에 아예 마리나 시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설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해상 드론도 있네요, 여기.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런 드론은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 구유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꽤 재밌게 생겼죠? 여기 컨트롤러가 있네요. 보시면 작동되고 있는 화면, 그 다음에 위치도 여기서 표시해서 드론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그 마리나에서 끌고 다니는 작은 손수레들도 특화돼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넣을래도 여기다 다 싣고 가야 되거든요. 웬만한 주유소가 없는 곳들. 이거는 GPS로 위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관리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GPS 표시가 되는 건 또 처음 봤네요. 아, 여기 전기 그 충전하는 게 있네요. 전기 보트를 충전하는 도크가 있네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하는 거나 똑같을 겁니다. 그죠? 네. 급속 충전기. 전기차 급속 충전기랑 똑같습니다. 하나쯤 나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죠. 2019년에 봤던 제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스테빌라이저. 아까 그 자이로 스테빌라이저의 다른 분야로 아까 그 저 날개같이 생긴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요게 그 역할입니다. 저 지금 로터가 돌면서 그 보트의 롤링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죠. 2019년에 봤을 때는 배 양쪽으로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지느러미처럼 이런 식으로 달리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무게중심을 잡아서 보트가 롤링하는 걸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죠. 아마도 물고기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에서 힌트를 얻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더식으로 생긴 것도 있네요, 여기도. 마린디젤사. 이 마린디젤사 엔진을 제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존 엔진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개조해서 마린 엔진으로 개조해갖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예요. 스웨덴 회사인데, 제가 봤던 엔진은 그 예전에 H1 허머에 사용됐던 V8 디젤, V8 미국산 디젤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개조해서 슈퍼차저 달아가지고 350마력 내던 그런 엔진을 제가 본 적이 있죠. 뭐 얼마나 좋은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 달렸으니까 완성도는 뭐 그냥 저 그럭저럭 합니다.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현대 시즈올 엔진이 있어요. 저 안에 있는 것도 현대 시즈올 엔진이고요. 이것도 지금 베이스 엔진은 현대 시즈올 엔진입니다. 현대 시즈올하고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엔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 보이는 엔진은 이게 파워텍 엔진이죠. 국내에서 화물차나 이런 곳에 많이 쓰이는. 출력은 700마력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엔진이 700마력급 엔진이죠.
와, 이건, 이야. 설마 이게 제품이라는 거야? 아니지? 설마 아니겠지? 야, 이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진동막으로 가는 건가 봐. 회전이 아니고. 야, 이건 되게 특이하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와, 이거 골 때린다, 이거. 몰라. 여기 불어라 할 것 같아. 프랑스 애들은 확실히 디자인이 혁신적이야. 여기 보니까 진공청소기처럼 생긴 선에게 모델도 있네. 저 작대기 같은 걸로 딱 그냥 거치해 놓고 모터로 돌려주는 타입인데, 프랑스 애들이 확실히 이런 그 감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디자인의 그런 추진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무슨 회사냐면 워터메이커, 즉 정수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선박이 장기간 항해하다 보면 청수를 항상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청수를 만드는, 해수를 정수해서 청수를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시간당 60에서 300리터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급이 주로 이제 큰 대륙간 횡단하는 그런 트롤링어선, 트롤링선이나 뭐 이런데 주로, 그 다음에 요트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여러 방면으로 적용이 가능하죠. 바다에 방사선은 못 갈라줄 겁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걱정. 에어컨이네요. 자, 마린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설명드리기 아주 좋게 잘 되어 있네요.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응축기, 그 다음에 송풍기, 뭐 컨트롤러까지 다 들어있고요. 요거만 밖에 빠져나와서 선체 어딘가에 달려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정용 에어컨은 바람으로, 밖에 실외기에서 바람으로 냉매를 냉각하지만, 선박용은 이 안에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식혀주고 바닷물을 내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해수 펌프가 있고 해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작은 게 어디 시트 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용량에 따라 설계를 하시면 되는데, 시트 밑에 요만한 공간만 있으면 넣고 숨기고 바람구멍하고 리모컨만 달면 끝이죠. 그래서 항상 용량 계산하실 때는 내배의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싸다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작아 보여도 이게 가격대가 보통 한 저 정도로 한 세트를 한다 그러면 장착비까지 보통 한 7,800만 원 나옵니다. 지금 환율로.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샤프트 실입니다. 스턴 튜브. 이게 스턴 튜브고요. 이게 두 가지 방식의 실인데, 위에는 샤프트 실인데 페이스 실이라고도 여기서 부르네요. 이 회사에서는 주로 잘 알려진 브랜드가 PSS 실인데, 요 지금 면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카본 파이버 면하고 이렇게 해서 밀착이 되는 거. 밀착이 돼서 돌면서 요 중간에 여기가 방수가 처리가 되는 거고, 요걸 페이스 실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요 빼보면 요 안에 리데나가 들어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빼면 요 가운데 립실, 여기가 립실이죠. 리데나 같은 게 박혀있고, 저 립실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좀 다른데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페이스 실, 메카니컬 실을 더 좋아합니다. 역시 안 들어가. 오른쪽하고 그냥 갑시다. 여기 있는 제품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고 호스 감아주는 겁니다. 대형 선박에 보면은 이런 그 육전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그 청소 호스 같은 거 되게 무겁고 두껍거든요. 그거를 모터로 감아주고 풀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좀 큰 배들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달려있는 배들이 있어요. 여기 거는 이제 발전기죠. 아마 용량이 클 겁니다, 이게. 그쵸? 맞아요. 250A짜리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얼마니? 60볼트, 60볼트짜리네 이건? 이거는 120암페어짜리. 보통 기본적으로 선박에 달려 나오는 발전기들이 기본 사양이 보통 100암페어 밑이에요. 60짜리, 40암페어짜리도 있고 많아봐야 뭐 80에서 90암페어인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선박이나 오디오 같은 장치를 많이 달면 전기가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전기 장치를 충전하는 용도로도 엔진에서 나오는 전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확장형 알터네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분한 전력이 공급이 돼서 배터리도 충전하고 전기 장치도 조금 하드하게 쓸 수가 있죠. 그전에는 주로 어디서 많이 저런 발전기를 많이 썼냐면 카오디오 튜닝을 하면 카오디오의 전기가 굉장히 앰프가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대용량 발전기를 많이 썼었죠. 근데 이제 선박에도 그런 용도로 이런 발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 회사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바라고 그 저 메이플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주로 이제 뭐 크루저나 볼보 펜타 제품을 많이 쓰는데 내부를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배기가스가 나가는 부분이고 이거 사이의 공간은 물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양쪽이 다 주물로 돼 있죠. 항상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물 통로가 이게 부식이 돼서 찌꺼기가 여기로 가라앉으면 막혀요. 그리고 겨울에 여기 물을 안 빼주면 이게 깨져나가죠. 그러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 회사 제품, 바 제품은 상당히 괜찮아요. 순정품 퀄리티에 못지 않습니다. 저도 이 회사 제품을 주로 많이 써왔는데 이제 환율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도 순정품에 못지 않아서 꽤 쓸만합니다. 말이 되냐 환율이 지금? 자, 여기는 하이드로포일입니다. 제가 한번 강의 중에 설명한 적 있죠? 수중익, 부상판. 진정한 의미의 부상판이죠. 그걸 이제 하이드로포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엔진별로, 엔진 마력수별로 다 제품이 따로 나옵니다.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죠. 하이드로포일을 달면 배가 수평을 잘 이루고 가고 안 달면 앞에가 쳐들고 뒤에가 가라앉은 상태로 간다. 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힘들어갖고 더 못 걸어다니겠습니다. 지금 반도 못 봤습니다. 절반 안 되게 한 3분의 1 정도 오늘 구경했습니다. 남은 게 이제 저 옆쪽에 다른 나라 부스들하고 그다음에 슈퍼요트 전시관하고 내일 다시 와서 오전부터 또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죠. 자,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미고.